이제 좀 왔거니 했더니 내가 있으면 불편할까 봐 일부러 안 오고 있었더니 그럼 너만 목 빼고 기다린 거야 또? 아유, 목 안 빼요. 걱정 마세요. 엎어진 뭐 코달대 살면서 참 오기는 어렵네. 그 여자도 생각이 많겠죠. 생각은 무슨 생각? 일단 사과부터 하고 생각하면 누가 잡아가냐? 아이고, 버리고 도망갈 땐 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가고 올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엄마, 과일 진짜 맛있겠다. 가만, 이 여자 또 쌩까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기만 해봐. 내가 그 시아버지 호텔로 찾아가서 그냥 다 터뜨려버릴 테니까 그냥. 아이고 참, 엄마. 왜? 안 되냐? 지혜하고 민 선생님 생각 좀 해주세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누구 자식이야? 애미는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독하구만.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물러터진 거냐? 아빠요. 아, 그리고 엄마. 난 아니야. 얼굴 뜨겁다 얘 괜히. 아줌마 오셨네? 넌 충식이 잡는다는 거 어떻게 됐어? 완전 잠수예요. 아, 동건 오빠가 소개해준다는 변호사 어떻게 됐어? 아니, 그분 연수 가셨대. 다음 주에 소개받기로 했어. 빨리 좀 해. 그래, 알아.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게나 말이다. 맛있겠다. 예. 수술했어? 네. 최 박사 덕에 성형외과 예약이 밀려서 아주 보람 있어 내가. 과찬이십니다. 근데 다 좋은데 너무 바빠. 개인적인 일로 빠질 때가 너무 많아. 환자들이 아쉬워하잖아. 주의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지혜 할머니다, 지혜 할머니. 미워하지 말자. 지혜 할머니. 네? 예약 받을 때 그렇게 하라고요? 이 성형외과는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최동건 선생님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찰로 한다고 해도 손님 줄지 않을 겁니다. 예약실에 현찰 준비하라고 하세요.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 환자 보고 손님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서요. 아, 성형외과가 무슨 환자입니까? 아, 아파서 오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맞죠? 아, 그래도 아무튼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아, 여우처럼 생겨가지고 역시 생긴 대로 노네. 하기야 원장님이 곰을 불렀을 리는 없겠지. 눈만 깜빡깜빡한 게 아주 취약이네. 제일 이뻐. 정말요?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은호군 도와준다는 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들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에이 선생님. 아니야,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은 은주 씨 얘기라면 왜 펄펄 뛰었잖아. 근데 그 동생 은호 얘기는 아주 우호적이야. 아들을 낳고 싶은 거야. 지금이라도 한번 잘 해봐. 아이, 저 그만 좀 갖다 붙이세요. 누가 들으면 진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니 말고. 하여간 선생님은 진짜 전 어떤 게 진담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모님도 마음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려요. 전 두 분이서 부부싸움 했을까봐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사람 겉만 쌀쌀 맞지 속은 얼마나 열정적인데. 자네 모르지? 우리 집 사람이 시를 얼마나 많이 해오는지.
그러세요? 그럼 시인이야. 우아한 여자 시인. 네. 다 시들었네. 이거 버릴까요? 네. 아, 아니요. 저 버리지 마세요. 왜요? 애인이 보낸 거예요? 네. 변심한 애인이요. 우리 엄마죠. 너가 사람 찔러서 들어간 거 알고 있지?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울타리 하나 없이 지들끼리 살아가다가 저 지경으로 떨어진 거라고, 이 나쁜 년아! 난 부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 알 나름이다라고 늘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어.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저 알 나름도 나름인 것 같아. 은주 씨도 그렇고 은호 군도 그렇고 조금만 뒷받침해줬으면은 잘 클레드였을 텐데 말이야. 안타까워. 어쩌면 좋으니 나쁘마. 네가 그래서 그렇게 울 때마다 내 가슴에 열었구나. 네가 그렇게 하고 있던 다롱이었어. 기침 좀 어때? 지금도 아파? 다롱아, 너만 보고 싶어. 너 앓고 지금 울고 싶어. 이 엄마, 이 못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짓이란 걸 알아. 이별은 쉬운 게 아니야. 나는 견딜 수 있어.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시내 나갔다가 엄마 좋아하시는 떡이 있길래 사왔어요. 저녁에 드리세요. 윤서빈 행복해해요? 요새는 좀 나은 것 같아. 어제도 둘이 외식했다고 하더라고. 아휴, 내가 생각할수록 잘한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에요? 은주 말이야. 아, 무슨 애가 되는 일이 없잖아. 그렇게 고집부린 아이도 잃고.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애인 것 같아. 아니, 애비도 아니고 애미가 집 나가기가 어디 쉬워? 나도 그렇지만 원장님도 그렇고 다 자식 끌어안고 살았잖아. 애미가 새끼를 버린다는 게 그게. 참, 그 엄마라는 여자도 보통은 아닌 거야.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생각을 하면 100번 잘했다 싶어. 아, 모전 여전이잖아. 말씀을 잔인하게 하시네요. 버려진 것도 억울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원장님께 배운 거네. 원장님만큼 모전 여전 부전자전 따지는 분이 어딨어. 그냥 근데 지혜 엄마 얼굴이 정말 안 좋다. 원장님이 갈아주신 거는 먹지? 그럼요.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제가요? 형 핏기도 없고 그러네. 또 시작이야? 아, 아니요, 저 불순이잖아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아이고 참, 지혜가 그거 안 닮아 정말 천행이야. 그렇죠. 참, 은주 씨는 생리통 심한가요? 네? 아니, 저, 그냥요. 윤섭이랑 사귄 게 그렇게 오래면 아예 결혼을 시키시지. 헤어지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안 돼서요. 우리 윤섭이 팔자가 필려고 결혼이 미뤄진 거지. 은주 걔가 싫다고 했어. 사고치는 지 동생이랑 지 아빠 때문에. 걔도 지혜 엄마 못지않게 불순이고 허리가 휘게 아팠어. 아이고, 예전에는 내가 약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도 걔한테 참 정들게 했어. 사람 일 참 영락 없이 내 자식 되는 줄 알았거든.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 벌이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머리 여기 비워줘야 해. 충진이가 밝혔던 거잖아. 돈이 정말 원수다. 악기는? 니들 악기는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럼. 악기는 절대 팔지 마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건 하지 마. 알았어. 충식인. 전혀야? 치사해 죽겠어. 집 전화번호까지 바꿨더라. 우리가 무슨 빚쟁이냐? 그렇게까지 따돌릴 것도 뭐냐? 암튼 걔네 엄마 재수야. 충식이 외국으로 발랐다는 소리도 있어. 외국? 외국? 너 지금 외국이라 그랬어? 자기 자식만 중요하대? 그럼 은혼? 은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죽으라고? 걔가 증언을 해줘야지 은혼가 살 거 아니야. 그 새끼가 원래 우리고 뭐고 좀 그렇잖냐. 진짜 미치겠다 정말. 하여튼 찾는 대로 연락 줄게. 은혼한테 걱정한다고 전해주라. 네 노래 여기서 딱 한 번만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은 다 돈 있는 부모 뒤로 숨는데 우린 그 은혜 빠진 부모도 없고. 이게 진짜 뭐냐. 피사해 죽겠다. 꽉 뛰어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 씨, 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치고 활짝 뛰겠네. 못 마는 게 집에. 아유, 얄미워 죽겠어 진짜.
은주 씨랑 다니던 여자애? 안 왔죠? 안 왔지. 걔가 여길 왜 와? 난 또 도와달라고 은주언니랑 같이 왔었나 했죠. 잘못 봤나 봐. 씻고 올게요. 그래. 차라리 도와달라고 오면 도와줄 수 있겠는데, 아롱아, 지혜 아빠나 지혜 할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해보렴.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뒤에서,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당신 이제 와요? 어? 실망인데? 남아중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요. 너무하다. 이왕이면 남아중 나왔다고 해주지. 아 참, 우리 저녁 먹고 골프 연습하자. 내일 아버지하고 장모님한테 이겨야지. 네? 나이스샷! 아, 하드노전 아주 벼르고 나오셨습니다. 어,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공에 리모컨 달았나? 알아서 날아가네. 리모컨? 아이고, 하여간 유머는 못 당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애비야, 네. 너 참. 네. 애미 안 나왔다고 좀. 야, 적당히 좀 해라. 응? 여기 과부하고 호래비밖에 없다. 응? 저 하고 싶냐, 그렇게? 전 괜찮습니다. 민서방이 다정해서 전 행복합니다. 저는 안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나이스 샷! 아, 잘했어요. 전 오늘 잘 안 맞네요. 애미 없으면 팥 없는 찐빵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참. 어지간하면은 같이 데리고 나오시지. 너무 오냐오냐 봐주세요. 아침에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나오면 공 안 받습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아휴, 늘 몸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무쇠처럼 튼튼하게 좀 키우시지. 나이스 샷! 야. 와. 골프? 네, 골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가셨어요. 기막혀. 왜요? 왜 기막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앉아, 지혜야. 응? 앉아. 좋아 보이네요, 언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 우리 지혜도 더 이뻐졌네. 또? 아, 또? 아. 너 왜 그러고 있냐? 아줌마,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소리 다